개 거인. 네, 엠장 기획을 세운 거인. 그렇지. 거인. 이렇게. 쌍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내 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아, 예예. 예. 네. 방구 칠 때 몇 킬로 짜리 방구? 3킬로. 방구 가스가 3킬로가 되려면. 저 셔츠를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 남자가 진짜 무서웠겠다. 기가 약하시다면서요. 남자의 옷을 찢어놓고. 야, 근데 너 우리 걸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신내림까지 받았냐? 저 제가 아니 근데 너 이름 뒤에 무슨 선녀 붙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단신. 마이클 조단신. 진짜 오늘 방송 개판이. 당신의 치명적 컴플렉스를 치명적 무기로 만들어드립니다. 컴플렉스 34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컴플렉스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컴플렉스 출연자들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하신 분, 요즘 너무 사람들이 알아보는 통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 네. 아, 네. 전혀 아니고요. 자, 낭만 닥터 임준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임준경입니다. 네. 자, 아, 그리고 요즘 행사 다니시느라 방송할 시간이 없는 예. 분입니다. 우리 배운 변태 김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요즘 말보단 패션으로 행동하는 여자, 진행보다는 리액션으로 승부 보는 여자, 아,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아, 네. 그러기에는 조금 초라하네요. 아, 네. 아, 많이 비치는데 오늘. 아, 많이 비치는 걸로. 네. 언제 보셨어요 또 그걸? 옆에 살짝 살색이 보이려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셨습니까 또. 아, 예. 와, 아, 이게 사실 쿠팡에서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예뻤는데 오니까 좀 비려요. 아니 아니 잘 어울리세요. 어, 괜찮나요? 예. 어, 다행입니다. 아, 네. 댓글에 보면 우리 박가영 씨 패션 갖고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네. 죄송한데 그 방송 멘트로 좀 댓글 달려보세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태어난 어리라고 한마디 해요. 어... 아니 내가 아직 소개되지 않아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 거 네. 찾고 있는데 근질근질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네, 같은 아나운서라고 끼리끼리 편들고 난리가 났네요. 자,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M장기획을 찾아주셨습니다. M장기획 초창기에 아주 열일해 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 장효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M장기 초창기에 쇼츠의 여왕이셨습니다. 아, 네. 네. 뭐 쇼츠 뭐 빵빵 터진 쇼츠를 뭐 이게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뭐 전설이 된 쇼츠들을 쭉쭉쭉 뽑아 주셨던 분이에요. 조회수의 네. 여왕. 네. 네. 남기고 이제 남기고 그 쇼츠만 남기고 하루하게 하루하게 네. 네, 너무 아. 오랜만에 또 다시 불러주셔서 아, 어쨌든 그 저 연장기에 그리고 수혜복구 초창기에 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큰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늘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 뭐야, 진정성이 없나요? 아, 진정성이 없는 게 안 느껴진다는 느낌. 아니, 왜 그래? 그래, 나는 솔직히 진정성이 없었어. 너까지 그럴 건 없잖아. 아, 이런 좋은 멘트를 오랜만에 받으십니다. 네, 예, 예. 아니, 뭐 내가 진정성 없는 게 티가 좀 많이 났어요? 아, 예. 아, 많이 났어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좀 당황했습니다. 반응 만큼 받아주시는군요. 네. 하나만 한 멘트였어요. 네, 아무튼 농담이고 진짜로 네, 진짜로 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 저도 근데 오랜만에 올 때마다 늘 반가워요. 진짜. 네. 아, 이런 느낌이요? 아, 이런 원래, 느낌이었어요? 네, 아나운서 잘 안 저시잖아요. 어. 네, 오늘 너무 오기 너무 싫었다는 듯한 목소리 끝에 떨렸죠. 네. 지금. 아, 오늘 아주 방송이 진정성 무진정성으로 네. 아주 잘 될 것 같네요. 아, 이 프로 네. M장, 서로 빈말만 하면서 M장 프로 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프로거든요. 아. 아, 네. 네. 오늘 아주 그냥 따뜻한 척하는 쇼츠만 몇 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쇼츠만 노리시겠다. 네네네. 자,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빈말 잔치 해보세요. 효윤 씨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엠장 기획이 이렇게 스튜디오도 하나 더 생기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네. 네. 제 오늘 쇼츠가 하나 또 이바지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효윤 씨 뭐 오랜만에 뵀더니 더 예뻐지셨네요. 네, 받기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빈말로도 못하나요? 야, 아, 내가 칭찬, 외모 칭찬은 빈말로도 못해요? 쿠팡 키우고 있는 강아지 너무 잘생겼다고. 개 잘한. 개 칭찬은. 아, 네. 오늘 너 옷 이쁘다. 옷이 참 이뻐. 그거 진짠데? 멋있다. 알겠습니다. 네. 반가운 장혜윤 씨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 라이브 커머스 일 하시고, 네. 뭐 행사도 많이 하시고. 네, 행사랑 뭐 이것저것 고정 방송이랑 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사실 들어오는 대로 예전에는 조금 가리고 하다가 네. 요즘에도 그냥 가리고 하시느라고 우리 방송도 가리셨잖아. 아, 하차 원인이 가림에 있었군요. 가림에 있었죠. 아, 우리 방송도 가리더라고. 예전에는, 페이가 이렇게 아래로는 닫혀 이렇게 아 그 아래에 우리 게 있었습니까? 하다가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출연료. 아 그런가요? 다영 씨 괜찮죠? 아 쇠붙고 괜찮습니다. 아 정말 요 페이의 문제는 아니고 아니 다른 쪽에서 사실 그러니까 페이의 문제는 아니고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냥 일단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100% 페이네요. 100%죠. 100% 페이 때문이네요. 영훈 씨가 네. 장점이 참 많은데 가장 큰 장점이 거짓말. 제가 그렇게 속물입니다. 원래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무조건.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이렇게 들어 이제 풍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엄청 바쁘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직접 연락을 안 하신다고? 아, 굳이 할 필요 없죠. 아니 저희가 컴플렉스 하면서 계속 이제 매주 새로운 게스트를 불러야 되는데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불현듯 그 장현 씨 생각이 딱 나면서 네. 아. 걔 거인. 아 굳이 기억하는 단어 거인 우리 거인. 아니 우리 M장 기획을 세운 거인. 그렇지 거인. 못 본 새 키가 더 컸어요. 아 지금도 잘하세요. 이제 185 넘었죠. 머리가 조금 길었나 봐요. 네. 아니 키가 원래도 크시지만 원래 키보다 훨씬 또 커 보여요. 효진 씨가 비율이 좋은 팔다리가 커 길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비율이 좋진 않나. 팔다리가 자 지금부터 팔다리가... 콤플렉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게스트 본인이 안 말하고 굉장히 말하는 내가 다 얘기했어. 얘긴 제가 다 했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출연해 주시나요? 그러라고 부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전 효윤 씨가 컴플렉스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작가랑 인터뷰하면서 컴플렉스 난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컴플렉스가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군대가 몇 군데 없을 정도로 컴플렉스가 외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제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근데 방송에서는 뭐를 얘기할까 하다가 낮에는 돈 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 활력제 스트롱잡스를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트롱잡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에 맞춤으로 설계했습니다. 스트롱잡스 데이샷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분들 낮에도 졸리고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몸에 활력이 생기고 뇌건강 집중력에 좋은 활력 성분을 담았습니다. 스트롱잡스 나이트샷은 밤마다 자신감 없는 분, 스태미너가 예전보다 약해진 분들,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자의 힘과 지속력을 위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5689-8330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여자가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되죠. 왜냐면 그렇죠. 몸에 좋은 것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게 뇌 건강이랑 집중력 문제는 여자들도 다 같이 고민이거든요. 네. 갈수록 기억력도 되게 떨어지고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아,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도움이 되니까. 이게 사실 남성 활력제라고 저희가 광고는 하지만 몸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여자분들 따질 거 없이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트샷이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 네. 자, 스트롱잡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명한 베개 다 써본 베개 유목민들도 극찬한 브레인슬립 베개 소개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E-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통기성으로 잠자면서 발생하는 두피열과 땀을 바로바로 방출시켜 수면 내내 쾌적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자, 땀이 많아 베개가 흠뻑 젖어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 상열로 고생하며 잠 못 이루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높은 두피열로 인한 탈모가 걱정되시는 분들까지 브레인슬립 베개로 모두 걱정 없이 편안한 숙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브레인슬립 베개와 함께 시원하고 쾌적한 숙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개의 중요성을 진짜 느끼게. 그 원래 늘 쓰던 베개를 쓰다가 다른데 얼마 전에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 호텔에 있는 베개를 썼는데 베개가 되게 높았어요. 높으니까 계속 뒤척이고. 그러니까 잠을 계속 깨는 거예요. 잠을 계속 깨고 그리고 다음 날도 계속 막 목이 아프니까. 맞아요. 베개 중요합니다. 네, 이게 베개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집에서 쓰는 베개는 저한테 맞는 베개를 쓰니까 몰랐는데 다른 베개 써보니까 확 알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자주 깨는 분들은 베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진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는 머리 뒤쪽에 이제 열기가 가장 많은데 그 열기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로 인한 또 다른 건강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 베개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브레인슬립 베개로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번 써보시면 100%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 악플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어느 분이 악플을 다신 거예요. 그 얼굴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넣기로 유명하신 어느 셀럽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병원을 다니냐, 얼굴이 그 사람이랑 너무 똑같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아, 너무 과하게 시술을 했다.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근데 저는 진짜 얼굴에 뭐를 넣어본 적은 없거든요. 지방이 눈 밑에 이거 있잖아요. 저도 했어요. 네, 눈 밑에 이거를 이렇게 뺀 적은 있으나 뭘 넣지는 않았는데 그 너무 많이 넣어서 얼굴이 좀 무너진다. 마이클 잭슨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억울하다. 이건 억울하다. 붓기가 좀 심한 이야기 해야 되겠다. 그게 잘 붓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아무래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콩팥 기능이 좀 안 좋은 경우에 잘 붓는 경우들이 있고요. 수술 후에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 붓기가 늦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배즙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경락 마사지라든지 림프 순환을 좀 좋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데 도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효연 씨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붉가라고 푸념하는 건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술을 그만히 먹으면서 왜 붓냐고 얘기하는 건 나는 좀 이율배반이다. 술이랑 관계가 있나요, 원장님? 술이랑도 관련이 있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저는 술이랑 관계가 없다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왜 네가 아니래요? 의학적으로 관계가 있다. 내 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왜 화를 내세요? 왜냐면 이게 술을 마신 다음 날 붓기가 좀 심하다. 이제 술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게 술을 마신 다음 날 안 붓는 경우도 많고 술을 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붓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굉장히 랜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많이 붓는 날은 오히려 술을 마신 다음 날이 아니라 잠을 별로 못 자서, 그러니까 전날 잠을 못 자서 되게 몸이 지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와, 내일 진짜 많이 붓겠다를 피곤한 상태로 제가 짐작이 가거든요. 정도. 워낙 잘 부으니까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많이 부어요. 눈만 붓는 게 아니라 저는 코도 붓고 손가락 발가락 다 부어요. 이거는 원장님한테 물어봐. 혹시 뭐 내분비 계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일단은 혈액순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붓기가 좀 잘 안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 술 때문이겠죠? 술 드시는 것도 영향이 있죠. 참고로 저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본인은 뭐 케이스별로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일단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받으신 이후에 술을 이제 좀 너무 급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붓기 빠지는 게 확실히 좀 늦게 빠지는 영향이 있어요. 수술 안 받았어요? 수술 안 했어. 원장님! 네? 원장님 보기에도 2차 가해예요. 아니,
술을 수술을 받고 술을 드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효윤 씨 얘기가 아니다. 원장님이 네네. 보기에도 뭐 많이 손댄 거 아닙니다. 상처 치유하러 왔다가 상처 하나 더 안고 가네요. 예, 효윤 씨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원장님은 죄송합니다. 잘하셨고요. 밑으로 악수 한번 하세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 죄송합니다. 아닌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오해를 많이 받아서 상처가 많으시다고 하니까 얼굴에 지방이 너무 많이 넣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지방이 이렇게 처졌다 이렇게 같이 막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처지는 거는 노화에 너무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성형의 부작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더 신경 쓰이겠네. 근데 오히려 저녁에 방송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녁 방송들은 좀 덜해요. 저녁 되면 붓기가 어느 정도 네. 빠지니까 지금은 조금 빠진 상태인데 12시, 1시, 2시쯤 그때 오전이나 좀 이른 오후 때는 네. 너무 부어서 좀 방송을 하니까 우리 가영 씨는 어때요? 좀 잘 붓는 타입이에요? 저도 사실 언니랑 비슷하긴 해요. 굉장히 예, 잘 붓는 편인데 사실 그 림프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맹장 그러니까 충수염 수술을 했는데 링거를 맞잖아요. 그 3일 동안 3kg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붙는 사람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요? 내가 봤을 때 그 링겔을 3kg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링겔 맞으시는 동안 뭐 아, 먹었겠지. 바로는 식사를 못해요. 바로는 못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아예 못 먹어요. 방귀 네, 뀔 때까지. 방귀 뀔 때까지 못 근데 3kg가 들었어요. 네. 부어서. 그 전에 찐 상태로 들어갔다. 진짜. 아 이게 말이 계속. 그 전에 처먹다가 병에 걸려서 그 전에 제 몸무게를 안 재고. 아니 그 수술 전에 재잖아. 병원에서 신장 검사했어요. 병원에서 신장 검사했어 진짜. 그때는 이 비과학적인 너무 난무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신장 검사했다니까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조금 그 제 비전형적인 경우인 게 병원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러면 일단은 저 맹장염 처자 병원 선생님 맹장염 수술하시게 되면 장 운동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기 때문에 방귀 낀다는 건 장 운동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식사를 못 해요. 그때까지 링겔만 맞는데 그거는 진짜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신장 검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스 무게가 그 정도 아니야. 야 그러면 나중에 방구 줄 때 몇 킬로 짜리 방구 3킬로 방구 가스가 3킬로가 되려면 열기구예요 씨 열기구 그거 떠오르다 아니 뭐 걸어다니는 탱크로라고 해야지 그 3킬로 가스 빠지려고 3시간 기회 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말 안 되지 3kg 가스통 입안한데 막다른 소리를 LPG 아니 그게 인간 LPG야 불 붙었겠다 이 씨를 막다른 소리라고 아 비과학이 난무하는 거 이거 아 진짜라니까 저... 거의 지구 평면설이에요 이거 아 오늘 준비 많이 했네 LPG 진짜라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방송국에 옮긴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12시 방송이라 제가 보통 출근을 11시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어난 지 채 2시간도 안 돼서 방송국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붓기가 늘 안 빠진 상태로 가잖아요. 올 초에 계속 붓기 빠지려고 계속 붓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 메이크업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언니가 붓기가 없으면 이 얼굴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늘 차이가 많이 나시나 보다. 네. 진짜 심하게 나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보면 붓기가 들어온 얼굴도 네 얼굴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나는 있어요. 특히나 데이트 초반, 연애 초반에는 내가 가장 극심한 단계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진짜 그럴 때 이제 남자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기는 하거든요. 미리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아 뭐 괜찮아는데 많이 놀라는 눈치예요? 놀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많이 뻗네 이런 것들이. 가스 찼다 그러세요? 한 3kg 찼다고. 위로 올라왔다. 아, 얼굴까지 올라왔다. 3kg 찼다 그러면 되지. 아니 왜 남자친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여러 명을 만나는 느낌이라서. 아니 그리고 또 남자친구한테 좋은 조건이 형성될 수 있잖아. 아 얼굴만 진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곳곳이 부으니까. 아니 거기 또 안 보여? 아 뭐
바스트는 굳이 붙지 않아도 괜찮아서 그래. 아, 여기서 아, 갑자기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많이 불편할 거. 저는 발이 엄청 잘 붙거든요. 맞아, 저녁 때 되면 신발을 벗으면 다시 못 신을 정도예요. 구두 같은 경우는. 맞아. 발이 뭘 맞아.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럼 발이 찡겨서 아플 정도잖아요. 나중에 보면 벗으면 발등에 그 끈 자국이 다 나 있어요. 신발에 끈 자국이 그 정도로 발이 엄청 붓거든요. 맞아, 저도 청바지 입는 날은 그 청바지 그 자국이 그대로 나 있어요. 아, 그 바느질 자국이.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 뭐래 체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물 많이 마시면 더 잘 붓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죠. 적절하게 마셔야지. 오히려 더. 네, 근데 일단은 많이 계속 그러면 이제 콩팥 기능 검사도 한번 좀 해보시도록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림프 순환, 혈액 순환이 되게 중요하니까 적절한 네.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통해서 네. 혈액을 좀 순환을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붓기는 그렇고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외모 컴플렉스가 전체적으로죠. 다른 아나운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영이처럼 이렇게 작고 제가 작고 막 이렇게. 이목구비가 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화면에 나오는 게 되게 사실 스트레스도 늘 많이 있었고 방송국 들어와서 여러 명들을 보고 예쁜 아나운서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아, 내 얼굴이 그렇구나라고 느꼈구나. 진짜 세상에 예쁜 사람들이 많구나. 막상 되고 보니까 예쁜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 이제 방송을 할수록 더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도 좀 그렇거든요. 제 얼굴이 앞면과 옆면으로 정확하게 구분되는 입체감 없는 얼굴이에요. 아, 그치 좀 납작하죠. 맞아, 납작해요. 그래서 효윤이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오빠 서신에 닮았잖아. 그래서 제가 MC 장훈이잖아요. 장신 줄 알고 장효윤이랑 오누이냐고. 야,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는. 아닙니다. 방송국에는 워낙 그 대한민국에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쁘신 분들만 모여져 있으니까 그 분들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자격지심 갖는 거는 조금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가져서 좀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아나운서들도 효연 아나운서를 보고 다 똑같이 느끼고 사실 저도 들어와서 똑같이 느꼈던 거라 이거 다 그렇지 않을까. 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만 일어나서 전신 잡으면 진짜 저 그래 너무 싫어요. 엉망진창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일어서고 전신으로 잡으면 아 뭐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신체적 비율은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뭐 아나운서 되시기 전에는 그런 컴플렉스는 전혀 없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나름 자기 동네에서 예쁘다고 동네에서 엄청 생각해. 괜찮은 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방송국 들어가 보니까 일산에서. 일산. 네. 다들 지가 이쁘다 생각하니까 다 아나운서 준비한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되게 못난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나오려고 막 방송 준비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동네에서 학교에서는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딱 방송국 들어가고 다양한 데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이렇게 쭈그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1등은 진짜 1등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등수대로 이렇게 나열한다 그러면 1등 빼고는 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슬픈 세상이잖아. 근데 다 각자의 매력이라는 게 있고 효윤 씨도 효윤 씨만의 매력이 있어서 웃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효윤 씨는 눈웃음이 너무 예뻐서 제가 그걸 시기질투해서 많이 따라하거든요. 이렇게 쌍욕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쌍욕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효윤 씨가 이 눈웃음이 정말 이 100만 불짜리 눈웃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막 따라하고 그랬는데 눈웃음이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눈가 주름이 좀 많이 생겨요. 원작이. 아 근데 눈웃음 때문에 생기는 눈가 주름은 미인 주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좋은 주름이죠. 아 그래, 그거를 까치발 주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예쁜 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너무너무 그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랑 뭐 그게 꼭 아나운서라고 하더라도 그 순위가 외모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방송을 잘하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꼭 그렇게 그 부분에서 컴플렉스를 느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방송 실력으로 커버가 안 됐던 거야? 방송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뭐. 네. 쇼츠의 여왕. 네, 어쨌든 근데 특히 요즘에 우리 때 얼굴이와 얼굴과 동생들의 아나운서들의 얼굴이 되게 달라져요. 아이돌처럼 예쁜 얼굴들이 또 되게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 못한 그런 예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게 더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근데 없으니까.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연차가 쌓이고 또 후배들이 생길 텐데. 그렇잖아요. 이 나만의 이제 매력과 강점을 찾아가야죠. 비교하면서 내가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슬프잖아. 그래서 걔네를 보면서 방송은 참 못하는구나. 방송은 참 못하는구나. 진짜. 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래. 아니 근데 못할 거야. 못하겠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혼자 이렇게 형한테는 씨발 다 개좆밥이야. 이거 도움 되거든요. 다들 자신감이니까 이거.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놓고 이런 좆밥 이러면 못하지. 가서 대놓고 걔 면전에 대고 방송 존나 못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했는데 아이씨 방송 걔가 같이 안 해. 걔네 나를 몰라. 누구세요? 그러면 그 도라이지만 내가 나의 마음 마인드를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그냥 그러는 거는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봐요.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뭐. 장난이고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장난이에요. 근데 뭐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쁜 동생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저렇게 예쁜 아나운서들도 참 많구나. 부럽기는 하죠. 그래서. 네. 나도 저런 얼굴을 좀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상담을 좀 나온 김에 해보고나 싶다. 아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성형외과에서 보다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 이제 50대 환자분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체형이라든지 두상이라든지 얼굴의 윤곽 같은 게 좀 많이 작아지고 서구화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은 방송국에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방송에 나갈 분들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트렌드가 반영돼서 선발됐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일 거고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예전에 한 걸그룹에 계셨던 여자 가수분이 실은 앨범 날 때마다 코가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나오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한때는 너무 높게 해가지고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끼리 저 코 분명히 뚫고 나온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 앨범 될 때는 좀 많이 낮춰서 나오셨어요. 근데 어떤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이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본인이 어차피 방송하셔야지 되니까 조금 계속 좀 젊음과 이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능력 출중하시니까 그렇게 네네.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연차가 오래됐으니까 현실 말대로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경험은 그 어떤 후배도 따라할 수 없잖아요. 왜요? 뭐 진정성이 안 느껴졌어요? 좋은 말이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좋아하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사장님한테 이런 좋은 말을 처음 들으셨어요. 저도 약간 어금니 깨물고 하긴 했습니다. 아 이런 따뜻함 아 굉장히 좀 성경한가요? 아니요 저는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배우나 제가 먼저 너무 많이 늦어서 대답해 바로 해야지. 아 방송 호흡이거든요. 호흡 많이 늦으셨는데 방송을 잘하긴 개뿔. 바로 대답도 못하면서. 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효윤 씨가 그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 쇼츠가 잘 됐다고 제가 쇼츠의 여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나왔던 쇼츠들이 보면 약간 엉뚱함이 있어요. 효윤 씨만의 그 엉뚱함이 또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을 뚫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효윤 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강점이자. 지금도 가위 잘 눌리세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 왜냐면 가위 눌려 자주 눌려가지고 자기가 가위 눌린 거 설명하는 그 방송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도 쇼츠가 터졌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죠. 어지간히 계시면서 계속 가위가 눌려.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아니 심지어 저는 여직원 휴게실에서 형태도 봤어요. 이거 모노드라마. 혼자 지금 머리 또 100이에요. 나 지금 고도를 기다리며 보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무서워.
이렇게 독특한 친구입니다. 아~ 예. 제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외적인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귀가 약한 게 진짜 저는 엄청난 귀신한테 진짜 엄청 아~ 약해요. 아~ 귀신한테 사람한테 강하고 아, 사람과의 비교 따위는 안 하는 거죠. 귀로 싸울 거면은 귀신 정도는 돼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학원 다니면은 담력 훈련하면 막 산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은 선생님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귀신 역하면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얼마나 무서웠냐면 저는 가기 싫었는데 선생님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앞에 있는 남자의 그 저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셔츠를 네. 입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셔츠를 진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저 셔츠를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 남자가 진짜 무서웠겠다. 야, 걔는 무슨 죄야. 귀가 약하시다고 저요. 남자의 옷을 찢어놓고 나는 귀가 약해서라고 얘기하면 어떤 도라이가 있습니까? 힘이 약하다고 안 했잖아요. 아, 너무 무서워서 걔 옷을 다 찢어밝혔어요. 와,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어떻게 그 아예 이제 셔츠를 다 찢어놓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겁이 많아요. 그리고 그 놀이공원에 귀신의 집 이런 데도 네. 아예 못 갈 정도로 거기서 귀신 알바 하시는 분도 다 찢어버려요. 그게 왜 겁이 많은 거예요? 남이 없을 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산에서 굴르는데 그 얘를 잡고 막 부르고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6학년 때는 선생님이 효인이 친구들은 다 남아라. 얘는 담력 훈련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귀신 막 죽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계속 고3 때 기가 약하니까 계속 귀신을 보는 거예요. 학원 차를 타고 가는데 흰 색깔 물체가 어머. 자꾸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 귀신의 얼굴이 보인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진짜 흰 색깔 귀신 소복 같은 게 계속 지나가는 거. 슉슉슉 지나가는 거.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 학원 버스 운전하시는 분 옷 다 찢어버렸어요? 야! 할머니! 할머니! 그걸 누가 기운이 약하다고 생각하냐고. 그걸 누가 그분 퇴근하시면서 상탈하고 운전하셨다고. 버스만 있고 가주시는 버스만 있고 운전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학원 버스 안에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을 봤는데 그래서 막 버스에 손차 막 우니까 애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나 자 귀신이 보인다 너네 안 보이냐 애들이 막 저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고 했을 거예요. 그 고3 때 귀신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있다가 누가 손님이 왔는데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 또 흰 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으악 이러고 기절을 손님 옷을 찢어맞추셨어요. 고3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기가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결론이 기가 약하다는 게 이제 몸이 허약하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더워서? 열대야. 요새 덥긴 해. 정말 계속 가위를 눌리는데 요즘에 티빙에 샤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친한 언니들을 만났어요. 근데 네. 그중에 한 명 언니가 샤먼 너 샤먼을 봤냐 근데 그거는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틀에 걸쳐서 다 봤대요. 그러면서 네. 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그게 너무 리얼해서 이게 진짜인 것 같다면서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해주는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먼을 딱 틀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해준 얘기 중에 생 돼지를 이렇게 뜯어먹는 어머 그게 초반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껐어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제가 이제 일단 언니한테 얘기를 듣고 낮에 무서웠잖아요. 네. 그리고 언니가 그랬어요. 진짜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고 내가 이제 귀 뜯는 걸 봤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일단 무서워. 불을 끄고 누우니까 귀신이 왠지 나올 것 같고 무서워. 근데 그날 가위를 눌린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가위가 눌릴 때 어떻게 오느냐면요. 귀에서 삐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런 분들 있어요. 삐 이렇게 온 다음에 몸이 이렇게 정지가 되는데 네. 계속 이제 계속 눌리는 거예요. 삐 이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체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민 체조. 기본적으로 삶이 굉장히 모순되시네요. 아니 왜냐면 주변 분들도 그렇고. 아니 왜냐면 삐 오는 게 가위가 눌리나 이제 과위 눌리는 신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뜨면 왠지 앞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불을 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눈을 떠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가 없고 내가 일단 잠에서 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그 가위에서 깨기 위해서는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일단 맞아. 그때는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더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해서 새천년 체조 이런 거 체조를 하고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이제 좀 뭔가 몸이 가벼워져요. 네. 몸이 가벼워져서 이제 다시 자야지 그런 그렇게 하고 다시 눕잖아. 그럼 또 이쪽에서 삐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방송인데 밤을 새고 그러고서는 갔는데 진짜 신기한 게 낮에 집에 와서 또 자려고 했는데 낮에는 가위가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자고 근데 밤에 되면 또 가위가 눌려. 죄송한데 죄송한데 일기 쓰시는 거지? 뒤에는 뭐가 있겠지? 뒤에는 뭐가 있겠지? 다큐멘터리를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가위 눌리겠다. 집에 가서 야 5분을 인내심을 갖고 들었는데 그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아 너무 덥네 지금. 제가 가위 한번 눌린 얘기를 이게... 뭐 이렇게 대서사시로 얘기해. 이게 오늘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번 그 무서운 얘기 듣고 무서운 장면 한번 본 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가위 눌리는 게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5일째 이 얘기잖아 지금. 이 얘기 한마디면 끝날 얘기잖아. 5일째 가위가 눌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아니 그걸 뭐 5일 동안 얘기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 너무 무섭다. 지금은 형체를 안 보이시고. 너무 웃겨 근데. 근데 아 그래서 제가 주말에 그것도 해봤어요. 막걸리 뿌리는 거. 집에 있는 모든 구멍에 하수구 뭐 변기 뭐 이런 집에 있는 모든 구멍에 막걸리를 넣으면 가위가 안 눌린대요. 그거 침대 주변에 쌀 이렇게. 의사 선생님 앞에서 무슨 말씀? 죄송한데 오늘 빈말 대잔치가 아니라 비과학 대잔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침대 진짜, 쌀을 왜 둘러요? 아니 쌀 이렇게 빼곡히 두르면 파매 안 나오는 거네. 파매 나오는 거. 아 그 진짜 맞아요 근데. 아 일단 보니까 이렇게 기가 허하다는 그 이제 표현하는 게 보면. 멘탈이 좀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일단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이 있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숙면을 잘 취하는지 그거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주무시기 바로 직전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운동을 하고 숙면을 취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네. 그건 과학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진짜 뭔가 좀 한번 해봐야 돼. 무당대라고 지금. 아니 무당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당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과학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뭔가가 있을 수 근데 있으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은 의학과학 얘기는 안 한다. 그럼 저 제가 아니 근데 너 이름 뒤에 무슨 선녀 붙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신내림 맞으면 M장 기획에서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 좋다. 야, 근데 너 우리 거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신내림까지 받으려고. 아 뭐 나야 근데 나야 뭐 아니 요즘 출연료 많이 준다면서 회당 얼마를 받으시려고 신내림을 받아요. 농구보사라 농구보사 농구공 같은 거 옆에 농구공 하나 사고 나 농구공을 모신다고 마이클 조던 장면 마이클 조던이랑 마이클 조단신 조단신 아 조단신 조단신 모신 진짜 오늘 방송 개판이 진짜 그래서 내가 키가 구척장신이라 그래 조단신 받아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같이 누구랑 자도 그래요? 가위가 눌려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도 눌린 적 있어요? 가위? 없어요. 결혼을 하면 되겠다. 신내림 아니면 결혼인 거야? 명쾌하죠. 가위를 해결하시는 건가? 근데 진짜 신내림이 나을까 결혼이 나을까? 결혼하셨어요? 신내림이 낫죠. 아니 저 셔츠를 다 찢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윤 씨의 컴플렉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본 것 같지만 뭐 별로 얘기 나눈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 시간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는 거 왜요? 기억에 남는 거 붓기 얘기. 찢어버린 거. 찢어버린 거. 붓기 얘기. 붓기 얘기. 차라리 옷을 찢는 게 낫지 오늘 방송을 찢어버렸어. 방송을 찢어버렸어 오늘. 아, 이 얼루 튈지 모르는 이 효윤 씨의 매력을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간만에 또 느끼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사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의 네.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력 회복에 가장 좋은 음식 짱뚱어탕입니다. 순천의 줄서는 맛집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타우린 성분으로 술안주나 해장으로 좋은 짱뚱어탕은 고단백, 오메가3,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한 보양탕으로도 좋습니다. 즉석 식품으로 끓이기만 하면 조리가 끝나서 정말 간편합니다. 몸보신이 필요한 가족 지인들에게 선물해보세요. 네이버나 쿠팡에 도원경 짱뚱어탕 또는 도원경 식품
검색해 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알림받기시 8% 중복 할인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효윤 씨가 또 맛집이시거든요. 아, 맛난 맛집. 음식들 찾아서 엄청 네, 맛집이. 네, 이 일산 지역의 맛집들 효윤 씨가 또 소개 많이 해줘가지고 아. 제가 아직도 다니는 데가 있어요. 저 진짜 좀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저한테 큰 행복을 주는 데라서 짱뚱어탕이 완전 맛있나요? 와 맛있습니다. 이 순천에 원래 맛집이거든요. 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의 또 이게 속풀이 음식으로도 좋고요. 또 기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기력 회복용으로도 너무 좋은 짱뚱어탕,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만족하실 겁니다. 네. 자, 짱뚱어탕 외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원경 식품의 짱뚱어탕이었습니다. M장 기획 시작부터 늘 함께해온 은하수 사과와 소백지향 홍삼, 소선당 한우 이 세 개 쇼핑몰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쇼핑몰의 이름 은하수 팜입니다.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을 소개해온 세 개 쇼핑몰을 이제 한 개의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하수 팜 오픈 기념 다양한 과일들과 홍삼, 한우 제품을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쿠폰 없이 할인된 가격의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산지에서 직송되는 다양한 과일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기운 없는 여름에는 아침에 드시는 홍삼이 큰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가족 모임에는 한우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개의 쇼핑몰 은하수팜에서 만나보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게스트한테는 광고 문구를 읽어달라고 네. 부탁을 안 드리는데 맞아요. 우리 효윤 씨가 또 M장계에 오랫동안 출연하셨던 분이니까 먼저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읽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수사과는 우리 효윤 씨 있을 때도 맞아요. 광고했잖아요. 저 은하수사과는 진짜 몇 박스를 주문해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소백지향 홍삼도 그렇고 소선당 한우도 네, 우리 효윤 씨 있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수년간을 우리 M장기획과 함께 해준 진짜 시그니처 제품들입니다. 저도 신선 야채실에 계속 있어요. 넣어놓고서 계속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제일 짜증날 때가 냉장고 은하사가 좀 떨어졌을 때 미리미리 안 넣어놨을 때 미리미리 주문 안 했을 때 나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아 왜 미리 주문하지 않았을까. 진짜 그 정도. 실패가 없던 한 번도 실패가 없던 네. 은하사가였어요. 자, 이 세 가지 제품 은하수사과, 소백지향 홍삼, 소선당 한우, 은하수 팜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추석 다가오는데 선물하실 분들은 요 은하수 팜 가셔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다 가격대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선물로도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하수 팜이었습니다.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어쩌다 여친의 대학 입학 때의 증명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아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평소에 성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형에서 예뻐졌으니 오히려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여친이 성형 전 얼굴이라면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사연자한테 욕 좀 해도 됩니까? 어쨌든 지금 예쁘니 괜찮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2세입니다. 2세 생각하면 만약 딸이 생긴다면 여친의 성형 전 얼굴이라면 좀 암울해집니다. 사실 조금 아니고 아주 많이 암울해져요. 결혼을 망설인다고까지 하기엔 과장입니다만 심각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과한 걸까요? 과합니다. 네, 네. 너무 과한데? 이거 이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다르면 이렇게 아니 그냥 어쨌든 전 이 사연자분이 뭐 본인은 별로 성형 이런 걸 신경 안 쓴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사연이니까 이렇게 말한 그렇죠. 거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 솔직한 속내는 아니 솔직히 딸님도 엄마가 한 것처럼 딸도 똑같이 해야 하면 될까 게다가 성형도 성형의학도 매년 그렇죠. 발전하지 않습니까? 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가 이제 성형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전과 후가 거의 몰라볼 정도로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은 그런 뉴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관광객 와서 수술 받고 나갈 때 여권 사진이랑 달라서 출국할 때 블록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 성형 수술 받고 나갈 때는 저 수술 확인서를 저희가 어머. 써서 얼굴 너무 달라져서 네네네 그 정도로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라볼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실은 이제는 그렇게 뭐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네네네. 아, 저는 이게 사연자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달라진 외모 때문에 이 결혼이 주저하게 될 정도라면 외모 이외에 이 여자친구를 만나는 다른 맞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맞습니다. 얘기 아니야. 나는 이게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외모는 어차피 나이 먹으면 또 노화로 인해서 변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는 뭐 결혼한 거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자친구가 알게 됐으면
이 여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히려 파토낼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졸업사진이라는 거는 사실 예쁘게 나오기도 힘들기도 하고. 아, 효연 씨는 어때요?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어. 네.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요? 어. 아 대학교까지는 가능해요?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찍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아 벌써 다 소각처리 하셨군요. 네. 어. 그때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그때가 코로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그때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야, 나이까지 속였나 보네. 아니 근데 굳이 성형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뭐 화장법이라든지 그래, 고등학교 네. 아 그리고 아 너도 고등학교 졸업사진 안 돼요? 너도 안 되니? 공개 안 됩니까? 같이 그때 같이 코로나 걸렸어. 같이 걸렸어. 그때는 네. 그 코로나 콜레라 때도 콜레라 돼지 콜레라 걸려가지고 콜레라 어, 네.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스도 전이야. 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야. 이지 이런 거 많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정말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 제가 그걸 진짜 느낀 게 풍백소년님이 그 대전 MBC 10년 전쯤에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때는 이미 튜닝 후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화장 때문에. 화장 때문에. 패션. 아, 네. 맞아요. 네. 유행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아. 근데 저도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축 뭐 합격 이래서 올린 사진 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수술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보면 정말 수술을 한 것 같은 변화인데 뭐 네. 화장과 아,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들 구구절절. 이걸 뭐 다 들어주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진짜 남자들끼리 암묵적으로 서로 지켜주는 거 있는 것처럼 진짜 여자들은 이런 게 있나 보네. 저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원래 여자는 이게 화장법이 달라지고 이래서 아, 예, 진짜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휴가를 네. 일주일 이상 간 적이 없어요. 그래. 네. 왜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수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남자 된 입장으로서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한 10년 20년 전에 오래된 CF 보면 되게 이쁜 네. 탤런트들 나오는데 촌스럽잖아요. 그래요, 이거.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봐줘야지 되는데. 맞아요. 네. 아싸. 그런데 그거 감안 안 하고, 어 이거 좀 이상해, 촌스러워, 뭐 못됐어, 이러면은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안 돼. 원장님, 네. 외람 때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늙은 여우. 야 인기 영업주 이 말로. 80년대 영화에 나왔었던 김성령 씨 이런 분들 보면 똑같이 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이뻤던 분들 지금도 이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요. 여자분들한테 어필하려고 또 참 진짜. 아,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이런저런 농담했는데 이 남자분은 좀 정신 차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외모 말고도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면 외모가 좀 달라지거나 과거에 달랐다고 하더라도 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리고 수술한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100점짜리 얼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술해서 지금 마음에 드는 이 모습이 됐는데 그 모습을 사랑하고 좋아해줘야지 왜 그 전 모습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는지 전 그것도 전혀 이해가.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속상할 것 같아 진짜. 과거 얼굴이 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까지 망설여지는 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효연 씨 오랜만에 엠장기에 오셔가지고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왜요? 네. 왜 찝찝하게 뭔가? 아니 뭐, 아니 너무. 왜? 별로 남기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 활약, 아, 활약이 약간 저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찝찝하네요. 아니, 죄송한데 현 씨 언제부터 이렇게 책임감을 같이 했다고. 아,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저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담감이 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조금 재밌게 하고 가고 싶었지만. 일단 오신 것만으로도 많이들 반가워하실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옷 찢어발긴 이야기로 충분히 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랑 같이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면 남자친구 옷 찢어요? 안 가봤는데. 아, 네. 아, 그럼 둘이 같이 있을 때 무섭게 하면 내 옷 찢어주겠네요. 아. 자, 예. 이 방송 보고 계신 남성분들 공략법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실제로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같이 공포영화를 본다거나 좀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애정도가 확 올라간대요. 진검다리 효과.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상황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옆 의자 사람이 옆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가 이제 한번 겪으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 네. 공포 영화 봤는데 남자친구가 더 무서워해가지고 막 호들갑 떨고. 그래서 저는 어떡해요? 겁 많은 남자의 매력을 못 느껴요. 내가 옷을 찢어도 의연한 태연한 남자. 찢어도 그래 찢어라. 국표적으로 눈이 오늘도 찢기는구나. 태연하게 가방에서 두 번 여벌의 옷을 여벌을 아 옷가방을 챙기고 다니셔야겠구나. 효연 씨 오늘 방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고요. 반가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게스트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